오늘은 여러분 하반기 주목해 보시면 좋을 만한 전시를 하나 발견해서 좀 따로 소개를 해 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전시는 어반 아트 거리에서 미술관으로라는 전시인데요. 10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하반기 시즌, 겨울 시즌에 볼수 있는 전시죠. 저도 사실 시작 전에 찍고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이걸 기대하고 있었던 이유가 올 봄에서 여름 시즌에 일본 그 도쿄의 모리타워, 모리 뮤지엄에서 진행됐었던 전시인데, 저도 소문을 많이 들었어가지고, 아,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아, 놓쳤네. 이렇게 아쉬워했던 전시인데, 이번에 서울로 들어와서 충무 아트센터 갤러리 신당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해하실 만한 건 어반아트 거리에서 미술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그래피티, 스트리트아트 이런 거 있나 보다라고 딱 예상해 주셨을 텐데 정답입니다. 제일 유명한 스트리트 아티스트들의 작품들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이름 너무 익숙한 뱅크시나 혹은 프랑스의 뱅크시 또막 소개되는 JR이나 미국의 뭐 스트리트 아트 슈퍼스타 셰퍼드 페어리나 뭐 인베이더, 카오스 이런 예술가들 총 10인의 예술 작품들이 70여 점의 작품으로 소개되어 있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 특히나 기대됐던 건이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공간이 독일 뮌헨에 있는 MUCA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간이 뮤지엄 오브 어반 앤 컨템퍼러리 아트라는 공간이어가지고 유럽 전체로 놓고 봐도 어반 아트 혹은 우리 스트리트 아트라고 얘기하는 장르의 컬렉션은 가장 좀 좋은 거, 잘 갖고 있는 공간으로도 알려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놓치지 말고 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 스트리트 아트, 그래피티 아트의 3대 거장으로 많이 소개되는 게 바스키아, 키스 에링, 캐니 샤프 뭐 이렇게 많이 소개된다고 말씀드렸고 21세기를 상징하는 스트리트 아티스트 하면 좀 많이 소개되는 게 뱅크시, JR, 셰퍼드 페어리라는 이세 명이 많이 소개되는데 그 셋이 다 있다 보니까 일단 기대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셰퍼드 페어리 같은 경우에도 롯데뮤지엄에서 전시가 있었던 사람이죠. 오바마 포스터 기습적으로 만들고 프로그레스, 진보라고 써있던 걸 오바마 캠프에서 부탁해서 호프라고 바꿔서 공식 포스터 사용을 했는데 오바마가 승리까지 하면서 거리에서 시작된 예술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심슨의 아의 만화 캐릭터로도 이렇게 등장할 정도로 미국의 스타 예술가로 유명한 게 셰퍼드 페어리이고요. JR 같은 경우에는 83년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아티스트이지만 2011년 테드상까지 수상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희망의 예술가 해가지고 사진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메시지의 예술 많이 선보이는 사람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넷플릭스에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이라는 로튼 토마토지수 99%를 받았다는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프랑스 시골 마을 돌아다니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한 그 다큐가 또 굉장히 호평받기도 했었고 저도 재밌게 봤었던 다큐기도 해서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제일 기대되는 건그 뱅크시죠. 그놈의 뱅크시, 뱅크시. 우리 너무 많이 들어본 뱅크시인데 개인적으로 일본 모리타워 전시할 때딱 눈에 띈다 했었던 게딱 전시장 중앙에 에리얼, 인어공주 작품이 이렇게 2017년작에 놓여 있는데 브라운관 TV나 그건 뭐라고 할까? LED 화면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흔들리는 듯한 모습으로 조각이 제작되어 있을 거거든요. 이 작품이 2015년에 뱅크시가 디즈멀랜드라고 해가지고 디즈니랜드를 패러디한 약간 기괴한 놀이동산을 5주 동안 열었었는데 어반아트, 스트리트아트나 이런 현대예술 하시는 분들 60인을 이 사람이 초대를 했고 그 중에 58명의 참여를 흔쾌히 수락해가지고 이들의 작품으로 꾸며져 있는 되게 기괴하면서도 꿈과 환상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듯한 독특한 풍자의 공간을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시간상 효율적인 안내를 위해서 디즈니랜드 혹시 이해하시려면은 플로리다 프로젝트라고 그 2017년에 나왔었던 영화 있는데요. 그 영화의 내용이 디즈니랜드 바로 앞 동네에 사는 애들인데 거기가 너무 가난한 빈민촌이어가지고 꿈과 희망의 동산을 눈앞에 앞두고 이 아이들은 거기 막상 갈수 없고 위험한 환경과 꿈과는 좀먼 현실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참 해맑은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디즈니랜드라는 가상의 유토피아가 만들어주는 빈부격차 시대정신이라고 할까요? 약간 뼈 때리는 듯한 진실을 드러냈었던 영화 있는데요. 뱅크시란 예술가가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자본주의 시대 문제들, 시대 정신들을 많이 건드는 예술가이다 보니까 미술관 침투 프로젝트, 안보다 바깥이 낫다 프로젝트, 온갖 것들 많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 디즈멀랜드 프로젝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 약간 아이코닉했었던 작품이 에리얼인데 그게 이번에 조각작품 또 전시가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 디즈멀 랜드는 그 행사가 끝난 이후에 한시적으로 설치됐었던 작품들은 파쇄해가지고 프랑스 깔레 그 난민촌에 그 사람들 거주할 수 있는 집 같은 거 짓는데 또그 재료를 그대로 재활용해 줌으로써 사회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 공간으로도 소개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현대의 어반아트라고 얘기하는 어찌 보면 거리에서 사회와 함께하는 예술들이 어떻게 진화를 했고 그게 또 반대로 이렇게 미술관에 흡수돼가지고는 또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 개념과 가치에 대해 좀 이해해 볼수 있는 전시가 될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시대 정신의 예술을 만난다는 건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해서 이 전시가 국내에서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처럼 그리고 저희 채널 시청하실 만큼 또 현대미술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전시 소식 듣고 간략한 그 보도자료 내용만 보고 이건 시작하기 전에 미리 꼭 추천드려놔야 여러분 안 놓치고 보겠다 싶어서 프리뷰 형식으로 먼저 추천드린 거니까요. 2월 2일까지면은 아직 시간 여유 있죠. 겨울 시즌에 춥다고 숨어 계시지 마시고 원래는 진짜 춥게 거리에서 봐야 하는 예술이 미술관 안에 소개되는 거니까 직접 가서 이 시대에 가장 핫하고 가장 도전적인 예술가들의 실험적인 작품들 한번쯤 봐주시길 부탁드리며 제가 준비한 기습 전시픽 추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